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윤태영 학생입니다. 저는 오픈소스 프로젝트 주제로 리소스 매니저이자 잡스케줄러인 슬럼에 대해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강의를 수강하게 되면 슬럼이 무엇인지, 잡스케줄링과 리소스 관리가 왜 중요한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실제로 슬럼을 설치하고 직접 사용해 볼수 있게 됩니다. 이 강의를 듣기 앞서서 우선 제가 아래 뒷면 링크에 쉽게 정리를 해둔 슬럼에 대한 문서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슬럼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시면 해당 강의를 아주 쉽게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강의에서 실습은 우분투 환경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를 미리 가상 환경 등에 설치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가상 환경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길렌 문서에 가상 머신 설치와 우분투 설치에 관한 내용까지 정리를 해두었으니 이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슬럼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제가 왜 슬럼을 소개드리고자 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슬럼을 설치하고 실행하는 부분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슬럼은 Simple Linux Utility for Resource Management의 줄임말로 리눅스 클러스터 환경에서 작업 관리 및 스케줄링을 위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것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아마 전공 수업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컴퓨터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자원의 문제로 가상 머신 혹은 클라우드 서비스, 쿠버네티스와 같은 컨테이너 기반의 플랫폼들이 필수 불가결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머신러닝 및 딥러닝과 같은 AI 열풍이 불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델 학습을 진행하고 있는데, 모델 학습에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컴퓨터 리소스가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코렉과 같은 클라우드 서버에서 코드를 실행시키곤 하는데, 그렇게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들이 있다면 이를 연결해 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슬럼이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슬럼의 아키텍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럼의 구성 요소로는 컨트롤 노드와 컴퓨터 노드, 그리고 추가적으로 슬럼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하는데, 컨트롤 노드이자 마스터 노드라고 불리는 이 컨트롤러는 실제로 클라이언트들로부터 명령을 전달받아서 이를 작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리소스를 가지고 있는 컴퓨터 노드들의 실행을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컴퓨터 노드는 마찬가지로 마스터 노드로부터 연결된 리소스들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 집중형 방식이기 때문에 마스터 노드에서 전달하는 명령을 수행하는 것은 컴퓨터 노드이며, 마스터 노드 또한 그 내에 컴퓨터 노드를 설치해서 마스터 노드이자 컴퓨터 노드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슬럼을 설치할 때, HPC 환경에서만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고 단일 컴퓨터에도 슬럼을 설치하게 되면은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를 매니지먼트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기 때문에 단일 컴퓨터더라도 머신러닝 및 딥러닝을 수행하고 계신다면 이를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슬럼 설치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PPT에 올려놓았던 딥러닝 링크 주소를 따라 들어오시게 되면은 제가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로 들어오실 수 있게 됩니다. 이곳에 컴퓨터 노드에 대한 설치 방법, 마스터 노드에 대한 설치 방법, 그리고 그 노드들에 필요한 컴포 파일들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 제가 강의 초반에 설명드렸듯이 슬럼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이 프로젝트의 리드미에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드미의 목차 한번 보시고 쭉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확인해 보시면은 이번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슬럼이 구성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번 영상은 슬럼에 대한 설치와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더 자세한 부분에서 알고 싶으시다면 슬럼의 공식 문서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슬럼 설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슬럼은 리눅스 기반의 클러스터이기 때문에 우분투와 같은 리눅스를 지원하는 운영체제에서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분투 20.04 버전을 준비를 해보았고, 바로 설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터미널을 먼저 열어주신 후에 마스터 노드 인솔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설치한 슬럼의 버전은 19.05 버전이고, 전반적으로 슬럼이 어떻게 설치되는지를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단일 노드, 즉 컴퓨터 하나, 가상 머신 한 대에만 설치를 진행할 거기 때문에 마스터 노드이면서 컴퓨터 노드로 활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한 대에서 마스터 노드에 대한 설치와 컴퓨터 노드에 대한 설치, 이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여러 컴퓨터들을 연결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목적이라면은 한 대, 마스터 노드를 사용하고 싶은 컴퓨터 한 대에 마스터 노드 설치만 진행을 하시고, 나머지 컴퓨터들에는 컴퓨터 노드 설치만 진행을 하시면은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번 실습의 간편함을 위해서 한 대에 종합적으로 설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슬럼을 설치하기에 앞서서 먼지라는 것을 설치를 해 주어야 하는데, 먼지는 먼지 UID, NGID, 엠포리엄의 약자로 클러스터 환경에서 인증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주로 고성능 컴퓨팅, HPC 클러스터와 같은 환경에서 사용이 되는데, 먼지는 사용자 및 그룹의 아이디를 인증하고 이들을 기반으로 한 인증 토큰을 생성하여 노드 간에 안전하게 통신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먼저 먼지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려드렸던 이 코드들을 하나씩 복사해서 붙여서 입력하시면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먼지를 설치하게 되면은 설치를 할 것이냐고 묻는 질문에 yes를 답하게 되면 문제 없이 설치가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먼지가 설치가 되었으면 먼지 키라는 것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키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인증할 수 있는 토큰을 위한 키입니다. 이 먼지 키를 이 마스터 노드에서 생성을 해서 설치를 한 다음에 이 키를 다른 컴퓨터 노드들에게 복사를 해주는 형태로 저희가 인증을 하고 보안적으로 안전하게 처리가 됩니다.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를 진행하게 되면은 권한의 소유자가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이 올바른 결과입니다. 다음으로는 먼지키를 컴퓨터 노드로 복사하는 것인데, 저희는 컴퓨터 노드를 마스터 노드와 같이 한 컴퓨터 내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복사를 진행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컴퓨터 노드를 다른 컴퓨터에서 진행을 하신다고 하시면은 이 방법대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먼지 데몬 서비스를 활성화 및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를 활성화했으면 먼지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으로 먼지가 작동이 된다면 스테이터스가 success라고 입력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먼지가 설치가 완료되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슬럼을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슬럼 명령어는 저희가 패키지 형태로 슬럼의 문서와 슬럼에 필요한 자료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슬럼 설치가 완료가 되었고, 다음은 슬럼 설정을 위한 컴포파이 생성 및 수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파이어폭스 링크를 복사하셔가지고 붙여 넣어 주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슬럼 버전 19.05 컨피규레이션 툴로 접속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 툴은 슬럼 19.05 버전에서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점 유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각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텐데, 지금은 작성하지 말고 일단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이 내용 안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나중에 좀 정리를 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눈으로만 익혀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컨트롤 머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호스트 네임을 작성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고, 컴퓨터 머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결할 다른 컴퓨터 노드들에 따라서 복사해서 진행을 할 건데, 이 또한 지금은 비워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컴퓨터 머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런 CPU 그리고 리얼 메모리 같은 하드웨어 자원들도 입력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을 확인하고 나서 작성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작성하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슬럼 유저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슬럼 뭐 이렇게 디폴트하게 사용하시면 되고, 원하시는 유저 네임이 있다면 그것을 변경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포토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대로 유지하고 넘어가도록 하고, 스테이트 프리저베이션도 수정을 할 건데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줄링 방식을 설정해 줄수 있고, 요런 MPI 같은 것들을 사용한다면 지정해 줄수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런 내용들을 다 작성하고 나면은 마지막에는 서밋 제출을 통해서 요런 슬럼 컴프 파일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들을 복사해서 진행을 할 것인데, 저희가 아직 작성을 하진 않았으니까 복사하지 않고 어떤 내용들을 확인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작성에 있어서 호스트 네임이 무엇인지를 확인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호스트 네임 입력해 주시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분투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네임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컴퓨터 머신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하드웨어 자원들도 파악을 했어야 됐었는데, 이 부분은 슬럼 D-C를 입력해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사용하는 CPU, 보드, 소켓 보드와 같은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복사하셔가지고 메모장에 입력을 해주게 되면은 저희가 컴포 파일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조금 편리할 것 같으니까 한번 요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완료가 되셨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호스트 네임으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우분투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분투로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백업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기 때문에 설정을 하지 않을 거고요. 노드 네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우분투라고 똑같이 작성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저희는 단일 머신, 단일 노드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마스터 노드와 똑같이 입력을 해 주시면 되고, 주소 같은 경우에는 IP 주소를 입력하는 건데, 이 점은 일단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티션 네임 같은 경우에는 디버그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원하시는 이름을 작성하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P1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ax Time 같은 경우에는 잡을 실행시킬 시간을 의미하는 건데, Infinite로 해두시면은 제출된 잡이 끝날 때까지 계속 실행이 된다라는 뜻이라서 우선은 Infinite, 이 디폴트 값으로 작성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CPU, 소켓, 코어 퍼 소켓, 요것들은 저희가 아까 전에 메모장에 작성해 주셨던 것처럼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CPU 수가 2개, 보드 수가 하나, 그다음에 소켓 퍼 보드 수가 코어 퍼 소켓 수가 하나, 그다음에 보드당 소켓 수가 2개이기 때문에 2를 작성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레드 퍼 코어 수는 1개니까 1개로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리얼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3876 메가바이트 메모리를 사용하는데, 이게 슬럼을 사용해 본 경험으로서는 이걸 딱 맞게 설정을 해 주시면은 메모리가 조금 오버클럭 되는 경우에는 정지가 될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롭게 낮춰서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3876이었기 때문에 3700 정도로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수치는 저희 실제 하드웨어 자원 아니고 요 가상 머신에 설정한 자원이기 때문에 그걸 맞춰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작성이 끝나셨으면은 아래 항목들 마저 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럼 유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슬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도 됐고, 그다음에 스테이트 프리저베이션. 여기서 요 스테이트 세이브 로케이션 항목에는 바스풀이 아니라 저희가 바스풀 슬래시 슬럼 시티 LD라고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럼 시티 LD는 슬럼 컨트롤 데몬이라는 뜻인데요. 이 슬럼 컨트롤 데몬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 노드에 설치되어 있어서 슬럼 간에 연결해 주는 그 컨트롤을 해주는 데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작성해 주시고 요 슬럼 디 스풀 디렉토리는 그대로 유지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알고리즘 백배 정책 그대로 사용할 거고 요 내용들을 쭉 확인해 보시면서 프로세스 트래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C그룹이라는 거는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요 기능이 사실은 저희가 이제 머신러닝을 돌리거나 딥러닝에 돌려서 자원을 할당해 주는 데는 크게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저희는 PGID 요거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서 리소스 셀렉션 요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 그다음에 쭉 내리다 보면은 슬럼 CTAD 로그 파일과 슬럼 D 로그 파일이 있어요. 요거를 한번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럼 CTAD 로그 파일 같은 경우에는 바 로그 슬럼 CTAD.log 로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 로그 슬럼D.log 이렇게 작성을 마무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MySQL 뭐 스크립트, PyTxt 같은 경우를 자백 컴플리션을 사용할 거라면 요거 설정해 주면 될것 같고 요거 이후에는 크게 설정해 줄 것들이 없기 때문에 프로세스 아이디 로그 네, 이런 것들은 크게 확인 안 해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작성했으면은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은 작성이 완료가 되었고 요거를 그대로 복사하셔서 저희가 컴프 파일을 다 작성을 해서 요거를 또 여기 슬럼 LNLL에 슬럼.conf 요 파일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꼭 여기 안에다가 넣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입력했던 자료를 붙여넣기 하게 되면은 이렇게 입력이 될 거고 저희가 여기서 또몇 가지 수정해줘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요 슬럼 CTLD 호스트 밑에 저희가 필요한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요 호스트를 위한 호스트 주소를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슬럼 CTLD ADDR 이렇게 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IP 주소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호스트네임 다시 I 이렇게 해서 주소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걸 한번 확인해서 IP 주소를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IP 주소를 다음 따로 입력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맨 밑으로 내려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컴퓨터 노드에 대한 작성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또한 마찬가지로 노드 네임에 노드 네임은 그대로 작성하고 그 다음에 노드 ADDR에
똑같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소, 여기 IP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 본인의 IP 주소를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요 세팅은 놔두는데, 저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RTX 3070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래스 타입 GPU를 작성해 주시고, 요 GPU에 대한 정보를 요 스테이트 전에 작성을 해줄 건데, 어디 위치에 작성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원들을 한 번에 눈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 CPU 뒤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PU, 저 같은 경우는 RTX 3070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한대 사용하기 때문에 한대 입력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 두 대, 세대 이상을 사용하고 계신 컴퓨터라면은 뭐 2, 3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고, 여기서 이제 본인이 만약에 이제 서버 컴퓨터를 더 확장해서 설치를 할 것이다, 또는 다른 컴퓨터 노드들을 더 설치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 내용들을 복사해서 그 컴퓨터 노드에 맞춰서 요거를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요 파티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업을 실행할 때 노드들을 묶어서 그 노드에서만 실행할 수 있게끔 묶어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우분투 2, 그다음에 우분투 3이라는 다른 컴퓨터들을 여러 대 연결해서 설치했다고 가정하시면은, 여기에 우분투 1, 우분투 2 이렇게 해서 요 노드들을 묶어서 패러렐하게 병렬적으로 작업을 처리해 줄수 있게끔 하나의 파티션을 구성해 줄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설명드렸듯이 맥스 타임을 설정하게 되면은 저희가 그 시간만큼만 작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할수 있게 되는데, 요 맥스 타임을 설정하고 뭐 디폴트 한 값이 무엇이고 상태 값을 하는 거를 다 설명드리기에는 강의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요 부분들은 공식 문서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한 대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지워주고, IP 주소는 제가 따로 설정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은 슬럼 컴프 내용은 작성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세이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만약에 아까처럼 GPU를 사용한다고 하시면은 수도 git etc 슬럼 ll을 그래스라는 컴프 파일을 하나 또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의 내용으로는 저희가 사용하고 계신 그 그래픽카드 그래스 파일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을 참고하기 편하라고 이렇게 프로젝트 안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스 파일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내용 확인하시면 노드 네임 작성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우분투였죠. 우분투를 입력하고 네임은 GPU. 저희가 아까 전에 그래스 파일에 GPU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타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RTX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그 제품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사용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하나의 RTX만 사용하기 때문에 0을 집어넣는데, 만약에 본인이 뭐 한 다, 두 개, 세 개, 네개 이렇게 사용하시면 그거의 수에 맞춰서 입력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나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상 환경에서는 저희가 GPU를 구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장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